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광주에도 설치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기적의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색 메모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0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에 새하얀 국화꽃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슴마다 노란 희망의 리본을 달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추모객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먹먹해요. 희생자 대부분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라는 현실은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만들어냅니다.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7살인데. 대한민국의 어른인 것이 이번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피지 못하고 저버린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차마 용서를 구한다고 말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분향소 안팎에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색 메모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추모객을 위해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이걸 만들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광주 YMCA에 설치된 분향소는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 설치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제부터 분향소 설치를 준비해왔지만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아직까지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곳은 안산시와 인천시, 전라남도 등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이틀째 안전행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고 구호물품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1만 2천여 명이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급식과 세탁,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0여 개 기관단체와 개인 7,600여 명이 쌀과 부식, 이불과 의류 등 각종 생필품을 진도로 보내왔습니다. 전남 지역의 연안 여객선 네 척 가운데 한 척은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안 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목포항과 여수항에서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은 모두 91척이고 이 가운데 설령이 20년이 넘는 선박은 23척으로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또 목포와 홍도를 운항하는 남해 스타호와 고흥 녹동과 동성항로를 운항하는 평화페리 3호는 25년 전에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공천작업이 난항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어제에 오늘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 여성 전용구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자치구별로 한 곳씩 여성 전용구를 두는 방안과 경선 방법에 공론조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 경선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 21부에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서 배제된 허남석 곡성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남석 군수는 신당 창당의 핵심 명분인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등 정치 혁신 약속이 후퇴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 가운데 허 군수가 먼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주 서구청장과 나주시장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379명 전원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기로 의결했고,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 중 일부는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무공천 철회 이후 추진된 개혁공천 차원이지만 선거를 준비해온 남성 후보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최근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3일 롯데와 국민, 농협 등 신용카드 3사와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원고 17명을 대리해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17명 가운데 3명은 민변 소속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데, 민변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장성, 여수의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가리키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진도와 목포 등 남서해안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으며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4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올 들어 처음으로 광양항으로 입항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8시 관광객과 승무원 등 4,380명을 태운 14만 톤급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광양항에 입항해 밤 9시까지 13시간을 체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중국의 크루즈 선박이 14차례나 광양항으로 입항할 예정인데 주목해 관광객들이 정해진 일정 외에 광양 지역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하철이 오는 28일 개통 10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누적 이용객 수는 1억 5,300여 명이었고, 총 운행거리는 1,373만 킬로미터였습니다.